잠깐 시간 될까? 태준아이야.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 같이 유월도 가자. 오늘 계명대학교 왔습니다. 맞습니다. 또 요새 계명대 입학나무가 아주 예쁘게 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링! 그럼 썸을 엄청 탈 거란 말이죠. 링!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썸 탈 때 듣는 노래 탑3입니다. 오호! 썸 탈 때 듣는 노래 탑3 알아볼게요. 짜브라! 저희 유튜브 촬영 중인데 잠깐 힌트 괜찮으실까? 네. 자기소개 한 번. 계명대학교 연극 뮤지컬과 22기 여정현입니다. 멋있어. 어떻게 근데 그런 과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아? 원래는 무용 전공이었는데 다치고 못하게 돼서 무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참다 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끼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있는데요. 네. 썸 탈 때 듣는 노래 탑3를 정하고 있거든요. 썸 탈 때 듣는 노래 탑3요? 썸 타고 있으신가요? 네. 잠깐만, 연애가 아니라서? 네. 썸 타고 있는 그 남자분에게 한마디. 아, 화이팅! 같이 유월드 가자. 썸 탈 때 좀 듣기 좋은 노래 어떤 게 있을까요? 썸 탈 거야. 친구가 생각하는 썸의 네. 기준. 멜랑콜리한 그런 약간 분위기 있잖아요. 맞지. 그런 게 서로 딱 이렇게 느껴졌을 때 저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딱 둘이 딱 알면은 썸이다. 내가 썸 타고 있냐 물어봤을 때 네! 라고 말했잖아. 맞아요. 저희가 유튜브 촬영 중이거든요. 잠깐 인터뷰 괜찮을까요?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신서주공학과 이사학번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있거든요. 썸 탈 때 듣는 노래 탑3를 정하고 있어요. 네. 복권했니? 버스커. 이유는? 봄에 연애를 많이 하기도 하고 핑크빛 느낌이 나니까.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잘한다. 나중에 음을 찾고 있었어. 친구만의 썸의 기준이 좀 있을까요? 별다른 이유 없이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받을 때. 목적성 없는 연락. 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잠깐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자기소개.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21살 유한서라고 합니다. 계명문화대 헤어디자인과 21살 박서연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썸 탈 때 듣는 노래 탑3를 정하고 있거든요. 썸 타고 있으신가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저는 없어요. 아, 썸남은요? 없어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잘생긴 사람. 나잖아. 네? 네? 야, 너 나가.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잠깐 시간 될까?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 좋아하면 아무래도 보고 싶어 하니까 보는 것부터가 썸의 시작이 아닐까? 아~ 생각해서. 그치. 네. 에릭남의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사랑이길 원하는 바람. 썸이니까 이제 사랑으로 변할 단계가 아닌가? 사랑인가요? 기준도 좀 궁금해요. 연락 일단 잘 돼야 돼요. 맞아. 텀이 무조건 30분 안에는 돼야 되고. 밀당 없나요? 밀당? 아, 전 밀당 없습니다.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아. 상여자일 것 같은.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잠깐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봤어요. 아, 진짜? 진짜요? 친구는 왜 안 봤어요? 이제 보려고.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2사학번 김우태입니다. 경찰행정학과 2사학번 박혜원입니다. 둘이 무슨 사이예요? 학생의 차장이에요. 한따까리 하는 사람인데. 그니까. 오늘의 주제가 썸 탈 때 듣는 노래 탑3를 정하고 있거든요. 볼빨간 사춘기에 사랑할 수밖에. 이유는? 가사가 되게 좋던데요.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뭔가요? 사랑할 수밖에. 후디에 대충 입고 나와. 좋아합니다. 후디 노래는 진짜 다 좋아. 너무 싫어. 친구들만의 좀 썸의 기준이 있을까요? 밤길을 데려다 주고. 낮길은 안 돼. 낮길로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밤길 위험하지 않아. 여자들의 기준도 좀 궁금해요. 저한테 시간을 써주는 거 자체가. 대충 입고 나와. 머리 봐도 예쁘니까. 잠깐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29살이고 이 학교 졸업생이며 김천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모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썸 탈 때 듣는 노래 탑3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일단 여자친구에게 영상 편지. 처음 봤을 때 많이 어색했지만 지금 되게 편해진 것 같아 좋고 만나줘서 고맙고 앞으로 더 많은 추억 쌓았으면 좋겠어. 쥐끼를 빌려? 그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뭐 동 틀 때까지 먹습니다. 이야, 완전한! 아우가 아주 네, 지배하고 계시네요.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자기소개 한번. 계명대학교 광고공부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썸 탈 때 듣는 노래 탑3를 정하고 있어요. 아, 저는 그 우효의 민들레. 사랑해요 그대. 아, 나 진짜 좋아하는데. 아, 네. 방금 듣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어, 썸 타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하고 싶어서. 아 그래서 네. 우효민들레. 네. 썸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전에 잘 자라고 인사하는 거. 자장가 불러주면 좋겠다. 그거는 좀 손 너무 정 털릴 것 같아. 맞지? 남자분들 잘 보고 계시죠? 오버하면 안 돼. 사랑해요 그대. 어떤가요? 예쁜가요?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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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머릿결 살랑살랑. 짠! 오늘 이렇게 개대생들을 만나봤어요. 맞습니다. 어땠어요? 주제가 좀 썸 이런 거다 보니까 아주 간질간질한 그런 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답변을 듣는데 내가 막 간질간질 멜랑콜리 하더라고요. 그럼 하루가 생각하는 탑3 정해주세요. 하루가 생각하는 썸 탈 때 듣는 노래 탑3는 혜원 친구가 추천해준 우디의 대충 입고 나와. 우디 좋아하거든요. 또 혜원 친구랑 잘 이렇게 통했나 봐요. 대충 입고 나와도 나는 네 좋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썸 탈 때 듣는 노래 탑2는 정연 친구가 추천해준 볼빨간 사춘기의 썸 탈 거야. 제목이 이미 나 썸 탈 거야. 밀가루 못 먹는 나를. 하루가 생각하는 썸 탈 때 듣는 노래 탑1은 시윤 친구가 추천해준 우효 민들레. 사랑해요 그대 순대. 한때 좀 붐이었잖아요. 그 전부터 제가 좋아했던 노래거든요. 그 노래 특유의 좀 몽글몽글한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탑1으로 정해봤어요. 여러분 트렌드는 광고와 콜라보를 언제나 환영한답니다. 여기 아래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은 저희 같이 협업해봐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보라.